어제 광주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4.5도, 평년보다 무려 8도 이상 높은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. 이 봄을 잊게 만드는 이상 고온 탓에 여름 상품의 매출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. 이재원 기자입니다. 이글거리는 태양이 작열하는 오후의 도심거리. 반짝 느껴졌던 봄 기운이 어느새 사라지고 반소매 옷차림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. 햇볕을 피하기 위한 선글라스와 손에 든 시원한 음료도 이제 필수품이 됐습니다. 갑자기 너무 더워가지고 사 먹었어요. 더워져서 낮에 나온 게 오랜만이어가지고. 유행에 민감한 유통업체는 발빠르게 여름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. 매장 곳곳에 자리 잡은 마네킹은 시원한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이상 고온 탓인지 여름 옷의 판매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. 날씨도 덥다 보니까 좀 더 시원하게 입으려고 여름 옷도 이제 새로 사야 되고 해서 작년에 비해 40% 이상 여름 관련된 상품의 매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는 작년에 비해 좀 더 높아진 일찍 찾아온 대형 마트에는 여름을 상징하는 텐트촌이 예년보다 2주 이상 빨리 등장했고 에어컨도 지난해보다 50% 넘게 매출이 신장됐습니다. 매출 역시 꾸준히 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요즘에 관련 상품에서는 고객들이 문의가 종종 있는 상황입니다. 거리에는 봄꽃이 가득 수를 넣고 있지만 후끈 달아오른 기온 탓에 유통업체들은 벌써부터 여름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.